안녕하세요, 훈훈입니다. 최근에 나이트 댄서라는 곡을 커버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3월 28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조회수가 7,100회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, 댓글로 이런 문의가 많았어요. 그냥 악보를 보면서 하기엔 좀 어렵다, 강좌랑 같이 좀 연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악보를 보면서 같이 여러분과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노트북에 악보를 켜놓은 상태거든요. 여러분도 악보 보실 수 있게 게시글 정보란이랑 댓글창에다가 악보 링크를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. 전체적인 영상을 보고 싶다면 댓글에다가 원래 영상 원본을 올려놓도록 할게요. 그거 보시면서 같이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악보 보면서 같이 연습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악보 왼쪽 상단에 보시면 3카포라고 돼 있어요.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다가 끼워주시고, 타브 악보 특성상 조 표현이 안 돼서 6선지는 있지만 샵이나 플랫 정보가 없죠. 3카포를 통해서 세 키가 올라간 상태로 연주를 하는구나,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카포를 기준으로 이제 코드를 설명드릴 테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따라와 주세요. 처음에 나오는 코드는 C 메이저 7이에요. 이때 하이 코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. 3-5는 해머링이에요. 여러분 X 표시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이거를 어떻게 저기만 치냐라고 하시는데, 제 모든 악보에서 X 표시랑 숫자가 같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X 표시는 엄지로 6번, 5번을 같이 쳐주시면 됐고, 나머지 세 손가락 있죠? 검지, 중지, 약지로 그 해당하는 줄들을 밀어서 튕겨주는 거예요. 아래 세 손가락은 밀어주고 엄지는 탭을 하니까 이런 느낌이겠죠? 그거를 첫 마디로 표현해보면, 그 다음에 나오는 4-2-4는 B7 코드예요. 그 다음에도 탭 표시랑 숫자 2가 있죠? 2를 정확하게 탄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, 어려운 경우는 주변 음이 소리가 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줄만 소리가 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엄지로 뮤트 해줄 때 주변 줄들도 잡아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6번, 5번, 4번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마디, 코드상으로는 첫 번째 마디가 C메이저 7, B7, 그리고 E마이너가 나와요. 근데 멜로디를 위해서 해주고, 그 다음 나오는 5번, 3번, 2번은 이런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돼요. 이게 음계를 다 합치면 D마이너예요, 결국. 근데 이 D마이너 부분에서 그 원곡의 느낌을 따라할 수가 없어서 위치를 바꿔주고, 그리고 보시면 2번, 4번으로 넘어가는 해머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머링 해주시고 3번.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마디의 코드는 C 코드예요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일 높은 도는 안 쓰기 때문에 사실상 C, add, 9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멜로디 따라가 볼게요. 이때 손가락, 이제 세 손가락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놓고 칠지 이렇게 놓고 칠지 고민할 수 있는데, 저는 이렇게 추천드릴게요. 왜냐면 슬라이딩을 2에서 4로 옮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옮기고 검지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,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가락이 옮겨져야 돼서 불편하죠. 그 다음에 그놈 6번을 넘어가서 네 번째 마디, 네 번째 마디 코드는 다시 E마이너로 넘어가요. 전체 코드가 C메이저 7, B7, E마이너, D마이너, G, C, add 2, D, 그리고 다음에 E마이너. 이게 지금 네 번째 마디의 첫 번째 코드거든요. 그 다음에 B마이너가 나와줍니다. 근데 여기서는 나오는 멜로디만 써주면 B마이너의 모양을 잡되 다 잡는 게 아니라 중지랑 약지는 떼주고 새끼손가락 원래 누르는 부분을 약지로 해머링을 해주는 거예요. 첫째 줄만 쭉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다음 두 번째 줄 5번 마디로 넘어가서 볼게요. 다음 다섯 번째 마디 볼게요. 다섯 번째도 첫 번째랑 똑같이 C 메이저 7,
D7으로 이어주고 그 다음에 002번 나오죠. 이게 Em 코드인데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은 떼주고 멜로디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나오는 0211 이 부분은 Dm7. Dm가 원래 이렇게 잡아요. 근데 여기서 이 새끼손가락 부분을 앞으로 두 마디 이동하게 되면 7 코드가 되거든요. Dm7. 여기에서 1번, 3번으로 해머링을 해주는 거예요. 7에서 해머링 해주고 그 다음 나오는 멜로디는 5, 3으로 넘어가면서 G코드가 나와줍니다. 6번, 3번, 2번, 1번 줄만 써서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. 연결하면 그 다음에 7번 마디는 C코드, D코드 순으로 이때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약지랑 중지를 써서 C코드를 잡아줄게요. 8번째 마디는 Em랑 Bm7 코드를 잡아줍니다. 약식으로나 표현하는 건데 5번이랑 1번 줄의 위치가 바뀌죠. 이 부분이 하이 코드로 잡았을 때 이 뒤에 손가락들 다 떼주고 얘를 약지로 그리고 1번 누르고 있던 이 부분을 중지로 눌러준 거예요. 정말 필요한 것들만 손가락으로 잡아줬다고 생각하면 돼요. 5번부터 8번 프렛까지 연결하면 원래는 이 다음에 도돌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악보가 짧아져서 9번 프렛으로 이어서 바로 넘어가요. 전체를 똑같이 한번 반복해 줄게요. 13번부터 14, 15번 마디 중간까지도 똑같이 가줄게요. 15번 프렛의 맨 마지막 노트를 보면 7, 9, 7, 7, 그리고 8 이렇게 나와있죠. Em7 코드를 의미를 하고 7, 8은 또 해머링 이렇게 처리되는데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7, 9, 7, 7에서 9번 프렛 있잖아요. 이것도 사실 7에서 해머링 해주면 좋아요. 그러면 이제 두 손가락이 해머링 되는 거죠. 이때는 뭐 이 줄만 쳐도 되고 스트로크를 하셔도 돼요. 그리고 한 프렛씩 내려갑니다. 마지막은 G코드로 끝내줍니다. 근데 G코드도 사실 원래 알고 있는 하이코드 모양으로 끝내줘도 되고 이 두 손가락을 떼고 끝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13번부터 마지막 프렛까지 쭉 연결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곡의 전체적인 느낌이 좀 리드미컬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. 모든 마디에 첫 노트가 있거든요. 그걸 좀 통통 튀는 느낌으로 좀 스타카토의 느낌으로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칠 수도 있지만 좀 힘있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 마디 마디를 쳐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연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아울러서 여러분이 배워보고 싶은 곡이 있다. 짧은 거든 긴 거든 좋아요. 사실 짧은 게 좀 더 쉽긴 한데 그런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이 배워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골라서 저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. 더 자세한 설명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좀 대답을 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 연습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안녕.